달려오게. 그렇게 서둘렀는데도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한 시간은 지각이다. 훈련이 시작되고 딱 누른 상태에서 사격을 하시면 되고 조준하는 요령은 M16하고 똑같이 조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늠쇠하고 이렇게 해서 딱 맞춰가지고선 표적을 보고 군 시절로 돌아간 듯 필립은 즐겁기만 하다. 그런데 예, 말씀하세요. 유이 가방이요? 네. 유이 가방 집에 있는데? 보내드릴 거. 예. 예. 저기 도시락까지는 말고요. 예. 아버지 가방을 매일매일 보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어린이집 가는 딸내미 가방을 잇다니 아빠 체면이 말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챙겨서 보내주세요, 아버지. 예, 예. 이 준비물 좀 잘 챙겨서 보내달라. 챙겨드려야지, 챙겨달라는데. 군대에 가기 위해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온 필립은 유이를 낳고 군에 입대했다. 휴가 때마다 한 뼘씩 자라있던 유이. 그리고 유이 엄마와의 이혼. 유이를 맡아 기르는 아빠가 된 것은 전역하던 날부터였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신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모든 게 한순간의 꿈 같은 일이다. 훈련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필립. 출근 준비가 요란하다. 옷을 고를 때 중요한 건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게 왜 포인트냐? 뭐 색깔이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론점은 때가 안 돼요. 때가. 이거 보여주세요. 이게 이걸 이렇게 접어서 입으면 아무도 몰라요. 뉴욕에서 패션 공부할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살림꾼이 다 됐다. 와이셔츠는 항상 앞에만 다려주면 돼요. 코트 입으니까 앞에만. 여기 보이는 데만 이렇게. 딴 데는 꼬깃꼬깃해도 상관없어요. 아, 보이죠. 앞에는. 앞에는 완전 이렇게. 하, 빛나잖아요. 뒤에는 뭐 이렇게 꼬깃꼬깃해. 에이, 벗겨볼 것도 아니고. 항상 저는 무슨 옷을 입든 여기만 이렇게 다 V선으로. 하나, 둘. 의상 준비 완료. 멋지게 변신할 순서다. 27. 이 모습을 보고 누가 필립을 애아빠라고 할까? 키 184, 몸무게 65, 뉴욕에서 피팅 모델 하던 몸매다. 단추는 한 개만입니다. 몸매 괜찮은 두 개. 전 빈약하니까 한 개. 머플러는? 패션 공부하던 솜씨가 어디 갈까? 학생들 앞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을 자랑할 영어 강사 최 필립으로 손색이 없다. 그날 오후 학원으로 출근한 필립. 퇴근하는 필립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